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금융지주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간밤에는 또 뭐 연준의 한 인물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주요 연준 의사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입장을 모두 다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긴축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감으로 인해서 여타 신흥국들 혹은 비미국 국가들이 경기가 힘들어지거나 금융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국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강하게 그리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기존의 파월 의장이 반복했던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긴축을 하고 인플레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큰 틀이 벗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일단은 오고 있다고 지금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놓는 기업들의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달러로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기업 부문이 사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원자재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감당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출로 일으키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원자재 비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의 유동성 상황 자체는 괜찮은 상태이고 돈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지만 금리가 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투자를 집행하거나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달러를 조달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비싸졌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 1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달러를 조달해서 물건을 팔 수 있었고 거기서 비용도 상당히 싼 편이었는데 그러한 구조가 이제 깨져버렸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일단 기업들은 그런데 금융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러한 이제 리스크들, 아직은 본격적인,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침체가 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소비나 소득 여력 그리고 유동성이 그래도 잔존을 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크래시 경기 침체 왔습니다라고 판단하기는 무방 좀 약간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융 시장은 대부분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업들을 상장을 해 있고 그 기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원자재 비용에 민감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단에서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들을 사실 지금 먼저 반영을 하면서 가격이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여타 다른 나라 국가들의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조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다른 국가들한테는 더 빨리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갖다가 더 흡수해버리는 타국에서 흡수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안 좋은 형태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그 사실 여파는 어마어마할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올 것이다. 네. 뭐 강력한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내다보고 네, 있는데 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네, 경기 침체 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쪽에서 투자가 감소를 하고 실제로 미국이 지난 3분기, 1분기, 2분기를 숫자를 뜯어보면 투자 쪽이 감소를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소비까지 완벽하게 전이된 상태는 아닙니다. 즉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소비는 아직은 살아있고 소득이 그래도 받쳐주기 때문에 소비까지 무너지지 않는 만약에 소비까지 완벽하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투자와 소비가 무너지면서 미국 경기도 완벽하게 침체로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완만한 경기 침체다 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투자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미국 정부,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페드는 금리를 올리지만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하고 예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최소한 소비자들이 너무 위축되지는 않게 만들 것이다라는 판단이 이제 가미가 된 것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여전히 장악하는지,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실행력이 강화가 되는지 여전히,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를 못 잡는다면 사실은 정부 측면에서도 돈을 더 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만약에 안 좋게 패스, 경로를 밟아간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소비까지 안 좋아지는 침체가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완만한 침체의 가능성에 사실은 더 큰 것은 맞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사실 뭐 미국의 경기 침체도 있겠지만은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금융시장의 영향일 텐데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번 해 그리고 다음에 초까지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상반기와는 다르게 연준이 이제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금융자산 가격들이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던 상반기에 반해 7월, 8월 들어서면서는 아니야, 침체가 강화되면 미국 경기도 힘들어질 수 있을 수 있으니 침체 리스크를 대비해서 긴축의 고삐를 좀 늦출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실제로 RBA라고 하는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생각보다는 올리지 않음으로써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가 호조되는, 그러니까 약간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러한 호전되는 개선 양상이 지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11월, 12월 여전히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맞물려져 있고 내년 초까지를 놓고 본다면 사실 정책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 올해 이제 열심히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가 아직도 고공행진. 유럽은 10%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9%대, 미국도 지금 8%대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 금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연말 들어서 더 내년에 대한 금리 정책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정책의 흐름과 방향성, 인플레가 잡히는 그 수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가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약간 투자의 휴지기로, 그러니까 잠깐 쉬시는 그런 타이밍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청변역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투자를 쉬어라. 근데 이제 또 저희 기업들의 실적 부분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나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삼성전자의 경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탑에서, 그러니까 매크로한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미국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것이 비단 반도체 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쪽 관련해서도 관련한 상품이라든지 제품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휴대폰 그리고 가전전자 뭐 이런 제품들 자체가 어느 정도 경기가 좋을 때 더 사는 경향인데 그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 축소된 부분이고 재고에 대해서 좀 리스키하게 좀 재고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도 최근까지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가장 경쟁사가 될 수 있는 TSMC도 비슷한 현상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체적인 탑에 있어서의 매출 부분은 예전처럼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과 그다음에 비용을 차감해 이익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도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해본 바로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상당히 비용을 절감하는 데서 특수한 어떤 그 체력이 있다. 그래서 그 이익 측면을 갖다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으나 전체적인 매출 탑에 대한 재고 부분 우려 때문에 전체적인 탑이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삼성전자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현명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처 네. 아니면은 뭐 섹터 있을까요? 네. 네. 여전히 뭐 제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좀 휴지기로 삼은 14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기간에 휴지기를 삼는다면 그러면은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 이후 그리고 내후년까지 바라봤을 때 긴 그림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이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느냐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와 관련되는 글로벌 ETF 상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럽이 사실 이번에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발현되기 전에는 저탄소를 위한 정책들을 전기차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정책이 소진된 건 아니고 약간의 침체를 겪더라도 경제와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러한 정책 방향성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에너지 관련돼서 상대국, 다른 국가의 의존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그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저탄소 관련된 ETF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내년도에 만약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여전히 지속하면서 침체 양상, 소비까지 둔화되는 침체 양상이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는 미국채에 관련된 투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사실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도 금리와 그다음에 경기라는 두 요소 중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경기가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악화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 측면에서는 금리가 더 이상 못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국채는 경기의 방향성하고 금리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채 투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몇몇 분들은 지금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건 너무 늦은 건가라고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원화의 입장에서 원달러를 지금 산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도 사실 크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더 튀어오른 그 구간만을 수익으로 삼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지금 달러 대비 파운드 그리고 달러 대비 유로화를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고 파운드도 다시 리버스 돼서 그렇죠.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잔존해 있는 구간 동안에는 아주 적은 소액의 비중으로라도 헤지의 개념상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KB금융지주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